자, 오늘은 집에서 다리 힘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출발! 첫 번째, 한 다리 들어 균형 잡기. 자, 하는 요령은 몸의 균형을 잡으면서 한 다리를 들고 일정한 시간 동안 버티는 거예요. 쉬운 것 같지만 균형과 다리의 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. 자,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앉았다 일어서기. 옆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. 자, 차렷 자세에서 다리는 가슴 넓이로, 그리고 앉을 때는 무릎이 앞으로 너무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천천히 앉으면서 손을 양쪽으로 균형을 잡아주면서 이 허리가 굽어지지 않게 해서 쭉 엉덩이 펴고 앉습니다. 엉덩이는 뒤로 오리궁뎅이처럼. 그리고 난 다음에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서주면 돼요.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. 자, 이번엔 세 번째는 다리 힘 중에 허벅지와 이번엔 종아리 힘을 튼튼하게 해줄 거예요. 하는 방법은 벽이나 책상을 잡고 종아리를, 뒤꿈치를 들어주면서 종아리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에요. 지금까지 GPS 중형쌤이었습니다. 바이바이.